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깊은 산. 정말 여기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 여기 고사리를 꺾으러 왔습니다. 비가 와서 고사리가 많을 거라는 엄마의 추측대로 정말 고사리가 많네요. 고사리. 여기 똑똑. 와. 오, 손맛. 요것이 손맛이라고 했던가요? 와, 고사리가 맛있다고 난리니. 여기 오면 핸드폰이 연결이 안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지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그래도 여기 와야지. 이렇게. 우와. 정말, 여기는 약간 고랭지. 고랭지여서 좀 늦게 제주도에서는 벌써 고사리를 많이 꺾었다 하지만서도 여기는 이제 고사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세 한 주먹. 우와. 열심히 열심히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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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이것이 손맛인가요?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고사리. 우와, 우와, 우와. 또 옮겨 담고. 금세 한 바구니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자리를 또, 와, 숨기려고 그러면 또 여기 보이네요. 산속도 많이 있고요. 삐죽삐죽. 고사리가 한꺼번에 다 올라왔나?
벌써 누가 끊어가기도 했네요. 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고사리, 산중에서 열심히 끊고 온 것, 가마솥 때 삶아서 찬물에 헹구어 말려주고 포장을 해주는 또 다른 단계를 거치는 것이지요. 우와, 이 고사리를 보면 마음이 부자가 된답니다. 고사리는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고 무기질 비타민, 골고루 영양분이 풍부한 것으로 아주 옛날부터 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고사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중한 식재료이지요. 이렇게 말려서 100g씩 담아 포장합니다. 고사리, 정말 산중에서 꺾은 것이라서 다들 맛있다고 하네요. 고사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산중 고사리입니다. 오늘은 고사리를 꺾는 날, 고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